쟤 눈에도 제가 한심해 보여요. 이걸 진짜. 나 데리고 가! 엄마! 너 혼자 왜 가! 왜? 때리게? 그럼 때려! 너도 어차피 고모랑 똑같은 새끼야. 너. 너 뭐라도 된 줄 알지? 어?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. 내가 언젠가 피아노 뚜껑 막 닫아서 그 잘난 손가락 다 부러뜨려 줄 테니까 알겠어? 나도 좀 해줘. 아직도 천재인 줄 알아. 아직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꿈이 꿈나무세요. 너가 자꾸 감싸주니까 얘가 무슨 전시회한다 뭐 유학간다 그런 헛소리하고 있지. 넌 눈뜨고 할 줄 아는 게 돈 쓰는 거밖에 없냐? 어떻게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? 넌 있고? 지도 대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 어디서 온 개질이야? 나 여기 뜰라고. 뭐 당장은 아니고. 그래서 같이 가자. 미친 새끼. 내가 따라갈 것 같아? 그럼 어쩌자고. 백인아 넌 뭐냐? 너 겨우 이딴 거 받으려고 유정 따까리나 하고 너 자존심도 없냐? 네가 이게 장난감이야? 씨? 그게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. 그리고 네가 뭔데 새삼 내 걱정인데 무슨 자격으로? 다시 안 됩니다. 일단 나가시죠. 아저씨. 나오세요. 아저씨. 나오세요. 나. 근데 아저씨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한 거. 그거 아직도 모르겠냐? 우린 그 집에서 그냥 애완동물 같은 거야. 삐뚤어진 지 자식을 위한 형제놀이 같은 거라고.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가셨어. 그건 너희가 정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지. 지금 오히려 해가 되잖아. 내가 정희를 팽개치면서까지 너희를 계속 감싸주는 건 대체 뭐냐? 그 놈을 왜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. 사과는 할 만큼 했어. 저희 형제단인 너희들을 받아줬어. 많은 걸 양보하고 도왔다고. 그런데도 너희는 나한테도 정희한테도 일말의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아. 너 무슨 짓 했는지 알아? 왜 이래 너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아니 무서워 하잖아. 왜 이래 진짜. 네 옆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. 나는 누나가 필요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.